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네,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. 80년대 후반부터 교회 학교가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년 적으면 3%, 많으면 7%씩 30년을 이어왔습니다. 오늘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. 제가 속해 있는 통합 측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 교단이 전체가 8,7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.5%,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.4%, 예.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%, 아동부 저학년부가 없는 교회가 47%, 아동부 고학년부가 없는 교회가 43%, 중고등부에서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%,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%.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.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교단의 절반 정도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.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추세인데요. 이 추세로 10년을 가면 지금은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3분의 2가 없어질 추세라는 것이죠. 예, 예. 그 원인이 이제 뭐 앞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출산의 문제인데 예. 저출산보다 교회 학교 감소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감소율이 한 15%가 청소년이 줄었는데 한국교회, 교회 학교에 이 청소년부, 중고등부가 준 것은 30% 정도니까 예, 예. 저출산보다 더 빠르게 교회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. 예, 예. 이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각 교단별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을 좀 조사해 보니까 교육전도사가 없는 교회가 무려 75%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들도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 문제를 되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